또 영광스럽게 복지TV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평소에 김민석 위원장님 존경해 왔었는데 위원장님 상을 받게 돼서 더 기쁜 마음입니다. 얼마 전에 안타깝게 정인이 사건이 있었는데요. 우리 지역에서도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동복지의 그 보호를 위한 전달 체계를 조금 더 대전시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지금 회의라던가 활동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